0012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한일철강입니다. 한일철강, 은는 철강 제품 제조 및 판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취급 품목은 철판류, 형광류, 기타, 코일 절단 가공, 샤프트 블래스트로 구성됨 자동차, 선박기계, 건설 등에 사용되는 열연 제품 등을 주력으로 생산, 판매하고 있으며 일부는 코일 절단 가공 및 샤프트 블래스트 등 임가공 형태로 판매하고 있음 매출은 도매 및 상품 중개업, 철판 절단 용역, 철강제 임대 등으로 이루어져 있음. 기업 개요 -1957년 12월 철강 판재류 및 강관류의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1988년 10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었음 -중국 소재 강관업체인 강음 한일강철유한공사, 선박대여 업체인 한일해운, 주을 종속기업으로 보유하고 있음 -포스코의 열연 제품 판매 대리점은 동사와 대동스틸, 윈스틸, 동양에스텍, 삼현철강, 부국철강, 문배철강 등 9개 업체가 지역별로 경쟁하고 있음 재무 -국내 건설 투자의 부진에도 철강 판재류 및 형광의 판매 증가, 판가 인상된 가운데 H빔, 시트파일 등 강건재 임대 부문의 수익 역시 증가하며 전년 대비 매출 규모 확대 -연가율 상승으로 영업이익률 전년 대비 하락하였으며 법인세 비용 감소에도 파생상품 관련 수익 제거 등으로 순이익 전년 대비 적자 전환하였음 -글로벌 경기 둔화와 전방 가전산업의 생산 감소, 자동차 산업의 낮은 성장세, 국내 건설 투자의 감소세 지속 등으로 철강 판재류 및 형광 수요 부진하며 매출 성장은 제한적일 듯. 2023년 5월 15일 기준 장마감 한일철강의 시가총액은 881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한일철강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886위입니다. 한일철강의 상장 주식수는 2669만 7404순주입니다. 한일철강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한일철강의 퍼은N/A배이고 추정 퍼은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6.46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마이너스 49.93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마이너스 56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7,065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40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마이너스 56원이고 추정 EPS는 N/A1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47배, 7,065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0.91%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42억 원, 296억 원, 40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48억 원, 255억 원, 마이너스 13억 원입니다. 한일철강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94번지 32%이고 유보율은 1212.36%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79.35이며 전일 대비해서 3.93 더하기 0.26%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814.53이며 전일 대비해서 7.90-0.26%